먹자 먹자. 너무 배고파 지금. 정말로 진심으로 형. 우리 다 됐어. 먹자. 먹자. 딱 한 번 먹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와. 드디어.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었지? 와. 와. 형 고생했어 오늘하고. 계속 다들 고생했지. 앞으로 남은 일정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. 다치지 말기. 다치지 말기. 짠. 딱 한 번. 간다면. 딱 한 번. 간다면. 좋다. 좋다. 맛있다. 괜찮지? 고기랑 먹어도 더 맛있어. 아. 형 좋은데? 괜찮지 않아요 형? 맛있지 않아요? 이게 호주 와인이야 형? 어. 아. 고기 먹어도 돼?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와. 맛있다. 아. 고기 잘 골랐다. 아 진짜 행복하다. 진짜 기분 좋다. 야 종면아 잘 구웠다. 맛있어. 좋다 좋다 좋다. 와이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다행이네. 제가 고기 굽는 것도 기분이 좋아서 진짜로 구워주고 싶어서. 근데 약간 신나 보였어. 아 진짜 신나서, 진짜 신나서 하는 거예요? 굽는 것 같았어. 신나서 굽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리고 뭐, 형이 와인 권해줄 때도 진짜 신나 보였어. 나 신나서 와인 권하는 거고 신나서 고기 구워주는 거거든. 맛있게 먹는 그 기쁨을 알아가지고. 유현아 이거 고수도 좀 먹고. 형님 이거 많이 아니 아프다. 아니 근데 아까 나도 누나 줬을 때 분명히 냄새 안 났거든? 안 났어. 분명히 누나가 내 코에 들이댔었어 아까. 살 때? 네. 안 났거든요? 뭔 줄 알고 저 무슨 당귀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쓴 향 나는 거. 당귀라 그러나 약간? 어. 난 고수 선택할 것 같아. 어, 괜찮은데? 나 고수 못 먹어 원래. 근데 이거 향이 그렇게 안 진해. 먹어볼래? 아까 고수가 왜 이렇게 맛있지? 너무 맛있는데? 누나 진짜 억지로 안 먹었네. 솔직히 얘기해봐. 고수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먹을만 해요 진짜로. 오빠 하나 먹어볼래? 짧은 장어로 좀 낫긴. 저거만 패션. 나 원래 못 먹거든? 이상하신 분이 얘기했거든요? 아, 아 좋다. 야 이거 바나나랑 꿀이랑 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 같은데. 오. 이게 왜 통으로 돼 있네? 근데 하나 먹자. 자, 형 우리 뭐 마실래? 아몬드 소이. 아몬드. 오케이. 116 칼로리. 아 이게 두 개 기준이네. 두 개 기준. 이게 좀 시간 기다려야겠다. 아 눅눅할 때까지? 응. 아니, 나는 눅눅 반이거든. 난 딱시. 아 형 여기서 너무 맛있다. 이걸 같이 먹어야 돼. 토스트는 그냥 형 내일 하자. 그거 알지? 뭐? 영화 드라마에서 시리얼 먹으면서 항상 시리얼 이거 칼로리 보는 거 뭔지 알지?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서 시리얼 먹을 때마다 항상 봐.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에서. 동현아 고기를 좀 많이씩 올리자. 또 오래 걸리니까. 오케이 잠깐만 이것만 자르고 저 올릴게. 근데 거의 다 익었는데 이거?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이거 잘라야 돼. 이거 눌러줘. 어, 내가 고기다 이제 구울게 제대로. 야 준비하나? 어? 근데 뭐가... 좀 안에가 안 덜 걸렸어? 다시 빨간 아니, 게 너무 많이 보이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다시 부어 다시 돌려. 지금 올리면 돼. 아니 어차피 아 이게 안 잘라서 어, 그런가 봐. 그 생각했어. 잘라서 저건 잘라서 그랬거든.
앉아서 좀 앉아서 좀 우리 먹어. 됐어 됐다. 그래 먹자. 먹어볼까? 자리 잡아봐. 그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우리. 성공적인 캠페인. 아 이거 그거 빨리. 딱 한 번 캠핑한다면 호주에서? 호주에서. 근데 바람이 평소보다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지금. 왠 줄 알아? 지쳤어. 지쳤거든. 아 너무 맛있네. 맛있다. 다 없어졌어. 와 엄청 많이 구웠네. 부지런히 먹어. 잘랐어요. 잘랐어? 한 부분만. 이거예요. 괜찮죠? 생각보다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. 이거. 아니 이거 한 번만. 예. 이렇게 세로로. 바베큐 소스. 어떤 거 있어요? 이거요? 어 세로로 두 번 이렇게 한 번씩 잘라줘. 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. 고기가 너무 맛없어. 어? 이거 식어서 그래. 너무 식었다. 맛없지 이제.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갈게. 어? 좋은데요, 형? 이거 조금 있으면은 네. 저걸 이제 알았다니. 불이 좀 꺼질 거야. 공기가 좀 차단돼서. 그렇지. 바람이 너무 불어. 생각보다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. 오. 맞아, 오 이거. 역시 삼겹살. 이거 맞아? 역시 돼지고기였어. 뭐야? 어? 아 아깝다. 아깝다 이거. 탔어? 어 이거 좀만 많이 탔어. 좀만 빨리 열었어도. 아, 이게 되게 아쉽다. 아깝다. 아쉽고. 아, 고기 한번 먹기 힘드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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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빠 물이 좀 오픈? 예. 오. 근데 오빠 물이 좀 쫄았다. 이게 빨리 먹자 덧불기 전에. 쫄았다 쫄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야 상이야 빨리 라면 먹어. 쪼그랐긴 했을 건데 근데 지금 타이밍에는 괜찮아요. 좀 좁은 게 먹어야 돼. 어때요? 볶음 라면 느낌. 볶음 라면 같아. 되게 매력 있어요. 가운데 가끔 소세지가 나와. 아 맛있어. 아 근데 와. 다들 어땠어? 야 대박이었어. 최고였어. 프로포즈 할만 하더라. 그 되게 유명 요새 핫한 짤이 하나 있는데 남자가 조종사인 것 같아. 헬기 직접 운전해. 옆에 여자친구가 타 있어. 나 봤어. 봤지? 응. 조종사인 남자친구가 있어. 근데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. 근데 갑자기 상공에서 헬기가 고장났다고. 맞아. 막 이제 여자가 엄청 당황해. 그 긴급상황이 되는 거. 여자가 어떻게. 근데 남자친구가 알았어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너 빨리 조종사 설명서 읽어봐. 하면 이제 이따가. 나 그럼 화나. 어? 난 화날 것 같아. 아 위험한 걸로 이용해서? 너무 무섭다. 겁이 많아가지고 그걸까지 생각 못했네. 나는 이해도 되는데 갑자기 지금 눈물 날 뻔했는데. 왜? 진짜?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나랑 함께 해줄래? 약간 이런 느낌. 맞아. 그래서 그 여자가 엄청 감동받았지. 괜찮지 않아? 아 근데 눈물 날 것 같다. 아 그래. 눈물 날 것 같아.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서 막. 그래. 방금 전까지 굉장히 단호박이었는데. 싫다며. 누나 싫다며. 아니 결말까지 들으면. 결말 너무 좋지. 앞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. 내가 너 항상 지킬 옆에서 지켜. 너 지금까지 생각해놓은 프로포즈는 뭐 아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없어. 뭐 상인 노래 불러주겠지. 기타쯤에서? 뻔하게. 야, 근데 어쩌면 뻔한 게 가장 또 괜찮을 수도 있어. 맞아. 그건 남자들 생각이야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때 그 아이스링크에서 빌려가지고 보메랑 가고. 그거 실패. 실패?
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완전 실패.